이때 사장님 자리를 뜨신다. 7번 요원 발견하고 황급히 뒤를 따른다. 사장님, 어디 가신 거예요? 네, 지금 파사러 가요. 파시요? 네. 동행하는 7번. 파사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 때부터 지금 거래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될 거래요. 아, 이 집에서만? 네. 네. 시장 안 좋은 창고로 자리를 옮기는 사장님. 여기가 바로 30년 전통 팥 칼국수 맛을 결정짓는 보물창고란다. 국산 팥만 고집하는 칼국수집 성화에 최상품만 따로 보관한다는 거래처. 30년 거래지만 눈으로 직접 살피는 것 또한 칼국수집의 고집이다. 이웃은 조금... 네, 못하죠. 네, 조금 못하네요. 섞여있죠. 네, 섞여있네. 네. 섞여있고 팥 자체도 네, 좀 그러고. 팥 참 좋네. 팔도 꽉 차 있고 일단은 팥 색깔이 좀 선명하고 살이 통통히 붙었는가 그걸 봐요. 그래야 팥물을 만들 때 그게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국산 팥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알이 꽉 차고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것이 맛도 좋다. 그렇다면 꼼꼼히 고른 팥 어떻게 조리해야 맛난 팥 칼국수가 될까? 네, 쭉쟁이가 지금 많습니다. 대물림 팥 칼국수 조리법 하나. 팥을 물에 씻어내면서 불량 팥을 걸러낸다. 속이 비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팥은 물에 뜬다. 대물림 팥 칼국수 조리법 2. 팥을 찜통에 넣고 1시간 30분가량 삶는다. 캬, 잘 삶아졌네. 그냥 먹어도 맛나겠네. 대물림 팥 칼국수 조리법 셋. 찐 팥을 곱게 간다. 아, 다시 넣는 거예요? 넣어서 이렇게 물하고 해서 이렇게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주면서. 팥 심을 게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네. 이게 처음에 물을 너무 많이 넣고 오면은 이렇게 잘 풀어지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젓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물 적당히 넣어가면서 계속 저어주면서 응어리를 다 풀어내는 거예요. 대물림 팥 칼국수 조리법 4. 팥물에 간 팥을 넣고 물의 농도를 맞추며 젓는다. 농도가 맞아야 돼요. 지금 봐봐, 지금 봐봐요. 진짜 이 상태가 이것도 좀 진한 거예요. 아, 이것도 좀 진한 거예요? 진한, 이 상태로 오면은 팥물이 지금 냄비에 타고 그리고 면이 안 익어요. 여기에 칼국수 면만 넣어서 한 소금 끓여주면은 팥 칼국수 완성. 오후 5시 팥 칼국수집 주방이 조용한 시각. 주방은 조용한데 홀에선 뭔가 열심히 만들고 계신다. 한쪽에선 밀고 한쪽에선 떨리고 떨리고 엿가락 내리듯 길게 뽑아서 툭툭 썰어내는데 과연 이곳의 정체는 뭘까? 뭐 만드는 거예요? 회알 만들고 있어요. 네? 회알이요. 회알이요? 예. 아하, 단팥 쪽에 한두 개 들어가는 새알심. 간편하게 사서 쓰시는 줄 알았는데 일일이 동글동글 빚어내신다. 속구리에 덕하니 붙어있는 새알심들. 이래저래 기술들도 대단하시다. 벽쪽으로 이렇게 다 붙여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게 물로 반죽한 거라 몸에서 습기가 나와요. 근데 그 습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쿠리가 해서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 쓰임이 닿지 않는 데가 없다. 이게 반죽을 이렇게 새알을 이렇게 비비고 있잖아요. 손으로는 비비고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우리 가게에 찾아오시는 분들 만수무강하고 우리 직원들 만수무강하고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빌려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5,000원짜리 팥죽 한 그릇에 이런 기원이 담겨 있을 줄 손님들은 알까? 기원을 담은 새알심은 1시간 30분 동안 야외 건조하면 완성된다. 칼국수 대신 새알심을 넣은 새알심 팥죽. 먹는 재미에 든든함까지. 넉넉한 인심으로 담은 든든한 양. 한 그릇이면 몸도 마음도 푸근해지겠다. 캬, 침 넘어간다.